일본 사람들이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냐고요? 제가 인천 시장 때 우리 도쿄 미국 기지로 이미 고대가 다 철수했는데 이 지금 바이두에서 찾아보시면 바이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전시 작전권 철하면 쓰지시한 웨이가 떠오르죠.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전시 작전권을 포기한 독립세력을 하나도 없는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 작전권 회수를 그렇게 외쳤습니까? 남의 나라에 자신들한테 가상적으로 적대할 수 있는 나라의 무기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기지로 제공해주는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남의 나라 무기 우리가 통일해서 무기를 갖다 놓고 국가 안보가 강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2의 냉전 체제로 삼민 삼각국내 남북로 북방 삼각으로 이각화되면 어떻게 우리가 민족의 전적 공간을 풀어내고 국힘을 좀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?